대홍수 사건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은 싫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자. 그 탑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버리셨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 줘 라고 말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 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짓담한 탑이 남겨진 그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죄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땐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